웹툰작가 주호민이 포르쉐를 뽑은 지 3개월 만에 속쓰린 근황을 전했다. 주호민은 9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노란색 스포츠카 포르쉐 911 아래쪽이 심하게 긁힌 사진을 올렸다. 그는 긴 말 없이 얼굴이 파랗게 질린 이모티콘 4개를 남겼다. 이를 본 SNS 이용자들은 도장 다시 해야 할 듯, 오 마이 갓, 안 돼 등의 반응을 남기며 안타까워했다. 오랫동안 경찰의 일을 몰았던 주호민은 지난 8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1억 5천만 원대의 포르쉐 911을 구매한 사실을 전했다. 영상에서 주호민은 어렸을 때부터 토리야마 아키라 만화에 나오는 포르쉐를 좋아했다. 작년에 40살이 된 기념으로 드림카를 장만하려다가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염따에 질러라,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라 라는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포르쉐 911 카레라 S모델을 구매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레일을 탈 때하고 달라진 점은 없다. 기스가 날까봐 오히려 조심스럽게 몰게 된다. 항상 초월도 안 하고 늘 하던 대로 2차선으로 얌전하게 다니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를 몰 때는 잘 안 끼워줬는데 포르쉐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하면 양보를 많이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털어놨다. 주호민은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다. 왜냐면 예쁘니까. 운전할 때도 기분이 좋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차니까 라고 차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